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오늘 밤입니다. 27일 토요일 밤에 방송된 이명우의 첫 번째 단독 리얼리티 예능이죠. 마이리틀 히어로의 첫 방송을 좀 정리해서 그리고 리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방송 보셨습니까? 아, 방송 재미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끌어가는 예능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잘 구성이 됐고요. 재미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명웅의 솔직 담백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사람 이명웅, 인간 이명웅을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예능 방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어제 방송은 이명웅이 영어를 배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밥 레시피, 오징어찌개를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배우는 그런 모습도 재밌었어요. 리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짐 싸는 모습도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LA 공항까지 가는 모습도 재미있었는데, 자, 어제 방송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러분들 어느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뭐 재미있게 진행이 됐는데, 이명웅이 저기 공연장에서 이 공연을 앞두고 영웅시대가 몰리는 모습을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보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솔직한 심정, 이 공연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관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리고 어떤 모습인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솔직한 이 아티스트 이명웅을 볼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보시는 분마다 좀 달리 할수 있어요. 뭐 레시피 하는 부분, 오징어찌개 하는 모습도 재미있을 수도 있고, 영어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짐 싸는 모습에서도 솔직한 모습을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LA 콘서트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한국에서도 열심히 그 리허설 연습을 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열심히 피나는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한국 공연에서도 지역 투어할 때요, 지역마다 조금씩 컨셉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LA 같은 경우는 달리하기 위해서 팝송 두 곡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 아, 이게 이 무대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임영웅 뿌리고 뭐 그리고 스태프들이 하는가 하는 부분을 볼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임영웅의 솔직 담백한 그런 모습, 인간 임영웅, 사람 인간 임영웅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방송이었다. 재미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 방송과 관련해서요, 방송을 보면서요, 개인적으로 TV를 이렇게 녹화했던 모습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첫 장면이 있었고요. 이명웅의 모습이 있고, 영어 공부하는 모습도 있고요.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요리를 배우는 모습도 있었고요. LA 공연장에 도착한 모습도 있었고, 공항에 이렇게 도착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찍긴 찍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는 없죠.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보여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다 찍었습니다. 이게 러닝타임이 한 10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9시 25분부터 시작해서 11시 조금 넘어서 5분 정도인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러닝타임이 한 100분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1부가 끝났어요. 첫 방송이 끝났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방송이 돼서, 나름 혼자 이 예능을 끌어가는데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궁금했었거든요. 구성도 좋았고요. 이 공연장의 모습도 있었고, 연습하는 모습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레시피, 요리 공부하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그짐 싸는 모습, 뭐, 이런 것들, LA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 등등을 있는 그대로 리얼리티의 예능이다. 그리고 혼자만의 예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되고 어제 방송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재밌네요. 처참한 KBS를 구했던 이명웅이 단독 예능으로 또한번
이제 나만 믿어요라고 하는 텐하시아의 보도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KBS가 주말에 이 안방극장의 시청률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지금 이 시간대가 뭐냐면 토요일에 살림하는 남자들의 시즌2가 방송되는 시간대에 지금 이게 대신해서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송이 됐는데, 살림하는 남자들의 시즌2의 시청률이 한4% 전후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제 내일 결과가 나오겠지만요. 첫 번째 방송은 또 어느 정도 시청률을 찍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예요. 지금 이 기사에 의하면요, 두 자리는 보장받을 수 있고, 의외의 또 엄청난 그 시청률일 수도 있다. 그 예로 이제 2021년 송년특집이죠. 위아 히어로 이명 단독쇼가 16.1%로 찍은 것으로 미뤄서도 이명이 또한번 이렇게 처참한 KBS를 구하러 이렇게 단독 예능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이명의 첫 번째 예능이죠. 리얼리티 예능인데 마이 리틀 히어로의 첫 방송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이 공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피땀 어린 노력을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명웅이 이제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어제가 아니죠. 지금 오늘 방송의 첫 방송의 느낌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트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에 시청률 결과가 나오면 좀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상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